민선 7기 광주시 출범을 2주 앞두고 인수위원회 성격의 혁신위원회가 어제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은 윤장현 시장의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 지 채 사흘이 되기도 전에 민선 7기 광주시정의 큰 그림을 그릴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민주권위원회와 일자리경제위원회 등 모두 7개 분과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용섭 당선인은 당선되자마자 혁신위 활동을 서두르는 건 마음이 급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어서 살기가 팍팍해서 잠 못 이루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한시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속도는 내겠지만 졸속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학 교수 중심으로 구성된 혁신위원들은 도시철도 2호선과 광주 군공항 이전, 어등산 개발과 같은 현안들을 공무원들과 치열하게 논쟁해 해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시장님께서 해나가실 그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그런 위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섭 당선인은 그러면서 민선 6기의 좋은 정책들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빅그린 산단에 투자 의향서를 낸 것과 관련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정책은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책의 생명은 일관성입니다. 새로운 기관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많은 정책들이 바뀌게 되면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7개 분과 중에서 민주인권평화위원회가 후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광주의 상징과도 같은 분과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나중에 배치했다며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